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.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.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 괴로워요. 그게 에고라는 이 물건이 괴로워요. 좋았던 감정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. 나는 그 감정이 더 오래 있길 바랬죠. 안 됩니다. 법칙대로 냉정히 사라져 버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 카르마 때문만은 아니에요. 법칙이 있어요. 정해진 에고의 속성과 뭐 여러분이 해놓은 그동안 해놓은 카르마 이두 개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. 즉, 에고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법칙과 그 안에서 그 에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운용하셨던 그것에 대한 카르마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순간 생각 감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법칙에 위배된 걸 원한다고 될 리가 없고 또 내가 예전에 해놓은 것의 결과물로 오는 걸 피할 수도 없고 그럼 이해되시죠? 이게 에고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. 요거에 넘어서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겠어요? 무상고 무아의 반대니까요. 상, 영원해요. 락, 괴롭지 않아요. 진짜 내 거예요. 남의 게 하나도 없는 내 것만 있는 세계가 참나예요. 이 우주에 나만 있어야 돼. 이 상태는 나만 있어요. 이거 이게 하나 더 보태서 오염이 되지 않, 에고의 세계에 절대 오염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청정할 정자 써서 정그럼. 탐진치 반대예요. 이 참나는 탐욕이 없죠. 그러니까 계율합니다. 청정하고 분노가 없으니까 선정 고요하고 어리석음이 없어 지혜로워서 해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 참나는 이런데 그러면 영원히 이중 세계를 살아가자는 건가요? 그게 아니죠. 참나의 힘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? 탐욕이 청정해지면서 계율을 지키게 되고 분노가 진정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한다는 겁니다. 언제 50% 이상 참나 힘이 에고에 영향을 줄 때는요. 이 참나 태양의 햇살로 이 차가운 에고가 녹아버려요. 변해요. 무상감이 어떻게 돼요? 그렇게 무상하다고 느끼던 감정이 영원하다는 느낌으로 변하고 고통의 감정이 지복감으로 변하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느낌이 내 것으로 변한다는 건요. 내가 더 주도권을 잡고 경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. 100%는 아닙니다. 어차피 여기는 에고의 세계니까. 100% 이렇게 된다고 말 못해요. 그래서 보살은 절대 100%란 말안 합니다. 에고의 본성이 탐진치고 무상고 무아라는 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. 차가운 쇠공이란 건 어디 가는 게 아닌데 하도 불을 받아서 달궈졌을 때는 불처럼 움직인다는 거죠. 불이 조금만 식으면 어떻게 돼요?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. 그래서 보살은 100%란 말안 하는 거예요. 계속 그 시간에 자기 차가운 에고를 더 뜨겁게 달궈서 쓰려고만 연구하고 있지. 불 꺼질까 봐늘 조심하는 사람이 보살이지. 한번 제대로 타올랐다고 야 이제 끝났다 하면 확 식어버림. 다시 아주 그냥 아주 추잡스러운 게다 튀어나오기 시작해요.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진짜 보살은 죽을 때까지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요.